자, 일단은 경기가 일단은 시작이 됐고요. 네, 선수 여러분들 정말 꼭 힘내셔서 좋은 경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기가 네, 시작이 됐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선맵, 네, 공사장으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일단 뉴월드 팀 굉장히 빠르게 속도로 내면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에 맞춰서 블루팀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자, 블루팀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칼길이 붙었어요. 칼길이 붙었어요. 자, 자, 어, 자, 3대3 상황인데, 3대3 상황인데 블루팀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자님이, 아자님이, 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자, 일단, 아, 이게... 와, 자. 이대1 상황이에요. 리정선님만 남은 상대인데 아까 뭐 2대1로 계속 그렇죠, 이기셨죠? 그렇죠. 자, 리정선님 또 할 수 있어요. 와! 와! 자, 1대1 상황이에요. 1대1 상황에 자, 자 위치를 위치를 알까요? 자, 위치를 자 아, 1대1 상황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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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다소곳이 안 잡혔어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제가 경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와, 와. 이분 정말 사실 저 포섭 자리가 많이들 뭐 가, 많이들 가시는 자리다 보니까 일단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와르치면서 여기 본 것 같은데 한번 와르치면서 확인을 했는데 딱 그 자리에 다섯 곳이 무릎 꿇고 앉아계셨어요. 네, 아니죠. 만반은 무릎을 꿇지 않아요. 네, 일단 아까는 조금 다르게 방어 측에서 전진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와 진영을 들어왔습니다. 들어갔어요. 자, 이러면은 블루팀은 좀 봐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시간도 봐야 되고요. 아, 시간도 봐야 되고요. 자, 이러면 지금도 빠져야죠. 빠져야죠. 중앙부터 더 빠져 볼 거거든요. 자, 내부 쪽에 왔어요. 자, 지금도 진입을 했거든요. 우와, 반대쪽에요. 아, 지금 뛰나요? 뛰나요? 자, 뛰나요? 반대쪽. 아, 갓바리 클랜이 지금 어떻게든 막아내고 있어요. 지금 뭐 분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막아주고 있고. 어? 레드팀 입장에서 이게 지금 첫 경기에 첫 라운드에 좀 공격적인 모습이 서로 부딪혔기 때문에 아~ 자 일단 네 가든 어 방어하시는 우와 에드사이드 우와 그냥 바로 아 세명이 됐어요. 우와 저 분신술 보는 줄 알았어요. 한 명 이렇게 나왔다가 다음 사람 나오고 그 다음 사람 나오고 우와 우와 나루토를 우와 와밖에 안 나오네요. 저 이거 명장면 베스트 2 어떻게 보면 핫바리 팀 분들 경우에는 계속해서 게임을 해갖고 뉴월드 분들은 좀 쉬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아, 그 쉬는 타임 동안에 약간은 네, 좀 이렇게 끊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선배이니까요. 두분 모두 화이팅 해주시길 응원해주세요. 와 진짜 방금 뭐 그 분신술 보는데 막 깜짝깜짝 놀랐죠. 자 일단은 2차까지는 이번은 이번 라운드에는 아!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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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쪽에 신나가서 보고 있죠. 포크 뒤에서 와파는 켜진 상태. 와이파이가 아니 아무도 뭐 죽으신 분이 없어요. 다시 오, 네 리정선님이 네. 자, 오, 머리 위로, 머리 위로. 우와, 자, 폭을 던지면서 일단 네, 지금 시간을 놓치고 마법이님만 남은 상태. 자, 일단 폭을 한번 잡아주. 우와, 가디언님과 리정선님이 거의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면서 좀 끝까지 경기를 좀 끌어가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발클랜이 4라운드를 내리 가져가면서 자 일단 경기를 와, 굉장합니다. 아, 네, 지금 리정선님한테 리정선님 정말 와 진짜 아니 뭐 카메라 잡는 데마다 계속 있어요. 계속 와 이거는 아 뉴월드 팀에서 10살이 지금 전승이 힘들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예, 더군다나 리정선님이 지금 굉장히 오, 아, 오 나와요 나와요 저, 나와요, 나와요. 아, 보스몸님. 보스몸님. 네, 일단. 아, 키 크죠? 아, 이게 잡히지 않으면서. 잡혔나요? 잡히지 않았죠? 네, 안 잡혔죠. 네. 와, 이게 지금. 네, 일단. 핫바리 팀은 손이 풀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어려운 경기. 아, 네, 뉴월드 팀도 아까 굉장히 굉장한 실력들을 보여주셨는데 네. 조금 힘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흐름을 한 번만 딱 가져오게 되면 뉴월드 클랜도 굉장히 또 엄청나게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조금 안전하게 한 라운드 수비를 가져가고 나서 그런 뒤 이후에 조금 더 몰아칠 수 있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우와 끝났습니다. 6대 0으로 핫바리 클랜이
선맵을 일단은 네, 1대0 상황인 거죠. 굉장히 스피드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해설을 아무것도 못하고 와 하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후메 바로 올해 시간이 지체됐으니까요. 네. 바로 추첨하고 진행할게요. 네, 바로 후맵으로 진행될 맵을 공사장 맵을 제외한 맵 중에 추첨을 통해서 네, 추첨을 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맵. 네, 일단은 자 요럴 때 좀 중복 아닌 맵 좀 나와주면 정말 재밌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맵 추첨을 해야 하는데요. 이벤트가 아닌데요. 자, 네, 여러분. 자 오늘 이벤트는 네 이미 이거 끝나고 이벤트 마지막에 한 번 네 이벤트 마지막에 한 번 더 있으니까요. 지금 너무 열심히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 뭐 그냥 하시는 거는 뭐 네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도배 걸리시면 또 깜짝 놀랐어요. 삐성이라니. 정재님 혹시 안 계신가요? 똑똑똑 똑똑 저기 정재님 어디 가셨나요? 자 이렇게 항상 명경기에는 위성이 동반한다는 거 정재님의 그런 그 기운이 조금 이렇게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위성으로 네 추첨이 됐고요. 이거 끝나고 이거 만약에 중간에 이제 후메 바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벤트 하게 되면 약간 좀 시간이 이제 당첨자 호명하고 그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서 네 이거 끝나고 경기 끝나고 이벤트 한번 막 마지막으로 딱 진행하고 방송 딱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네 대회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고생 많고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봐주셔서. 네. 네 일단은. 자 계속 지금 공선택을 위한 가위바위보가 진행 중인데 네 비기고 있어요. 계속 비기고 있어요. 양 팀의 지금 뭐 텔레파시가 굉장히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경기를 좀 뭐 기보를 좀 해보자면 기보가 맞나요? 네 기보를 좀 해보자면 자 핫바리 클랜이 첫 라운드 그러니까 1세트 1라운드였죠. 1라운드에 양쪽 팀의 오더가 서로 맞물려서 중부터 시작해서 중이랑 2차까지 굉장히 순식간에 접전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자, 그 상황에 집중력을 했던 네. 핫바리 클랜이 가위바위보 이겼죠. 네, 가위바위보 이겨서 네. 공수 선택을 네. 일단은 공수 선택이 되면 네. 바로 뭐 자리를 변경하거나 자리 변경하지 않고 바로 경기 준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오늘 또 그 경기 참여해주시는 선수분들 또 그리고 방송 시청해주고 계시는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정말 뭐 죄송한 말씀 또 전해드립니다. 자 일단은 공수 선택에 대한 네 공수 선택을 좀 알려주시면 네 선맵은 네 핫바리 클랜이 6대0으로 공사장 맵에서 진행됐던 선맵을 핫바리가 이겼습니다. 핫바리 클랜이 자 핫바리 클랜이 이기게 됐고요. 자 일단 공수 선택이 돼서 네 일단 교체를 한번 진행을 했고요. 자 일단은 자 네 후맵 오늘의 마지막 경기 후맵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일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석고대제를 한번 인증샷 찍어서 올려야겠네요. 머리 막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 입고 이렇게. 그렇죠. 자 그거 있잖아요 석고대 이렇게 절하는 거. 자 일단은 두 번째 후맵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가 될지 아니면은 그렇죠. 두 번째 경기가 될지 네, 저력을 또 보여주시면 네, 네. 아까도 익숙하게 봤던 그렇죠. 자 일단은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핫바리 클랜의 좀 전용 오더라고 파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풀어나갈지 핫바리 클랜의 좀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일단 지금 지나갔어요. 뚫렸습니다. 바로 사라져. 바로 사라져. 그렇죠. 블루팀이 조금 전에 알았어요. 왜냐면 줌을 나와봤는데 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방이 한 명만 계시고 울돌이 되었고요. 하지만 자, 인원수가 좀 없는데 자리만 잡으면은 뭐. 그렇죠. 자 일단 블루팀이 지금 성급하게 바로 회군을 하고 계시고요. 네. 베이머스님이 자 들어와요. 와 M16의 파워 자 한 명 더
쳐. 일단은 세 명 대 한 명의 상황인데 한 명의 채 묻고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빠르게 5줄고 설까지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세 명밖에 뭐 남지 못한 상태에서 막으려니까 좀 힘들었을 수 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게 1대0으로 뉴월드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핫바리 클랜의 오더가 분명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 뉴월드 클랜의 방을 나가는 기계 쪽을 나가는 선택 또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줌을 나가는 선택 또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중에 워낙 소리가 안 들리다 보니까 줌을 한번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방입에도 한 명밖에 없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무조건 오기거든요. 그럼 오고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 중에서 자 줌을 지금 뚫었어요. 자 아다님이 지금 줌을 지금 중에 있던 두 분을 끌어줬고. 네 지금 중옥을 뚫으려고 하시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이 일렬로 가지 않고 조심히 같이 뚫어줘야 돼요. 같이 그렇죠. 양쪽으로 같은가. 커터맨님이. 와, 자 일단 한 명 잡아줬고요. 네. 한 명 잡아줬고. 커터맨님만 남으신 상태예요. 커터맨님 잡아주세요. 자, 이러면은 자. 일단 연막 치고 패스하는 걸 보았죠. 오고 그렇죠. 가는 거를. 지나가는 거를 소리라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자 이러면은 소리. 예. 아, 예. 빠르게 설까지 됐죠. 자, 일단 위치 한 명 위치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아, 포기. 아. 이렇게 해서 1대1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양측 고마워합니다 지금. 자 일단은 슬슬 지금 그 뉴월드 팀도 좀 쉬었던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따지면 조금 뛰다가 열이 좀 식었을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이제 슬슬 좀 예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핫바리 클랜 역시 이때까지 지금 진행해 온 그런 집중력과 그 흐름을 가지고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하쿠마님이 떨렸어요. 아, 그렇죠. 잘 절대. 잘랐는데. 아, 다시 오고 어? 지금 바로 올라가요. 바로 올라가요. 자, 절대 가게 두어라 하지 않죠. 어디 우리 팀만 끊어먹고 도망가냐. 아, 네, 지금 4명 대 4명 상태에서 공격층에서 5억을 먹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나머지 지원을 와줘야 돼요.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아니면은 중간에서 백업 가는 루트에서 기다렸다가 아, 네, 네 지금 요 위치에서 지금 자, 그렇죠. 어, 그러면 이 상태라면 지금 중간에 낑긴 상태가 돼요. 공격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싸울 필요가 네, 없어요. 선생님.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분명히 지금 지원이 오게 되면 지금 오게 갇힌 상태가 되었어요. 아, 그렇죠. 지금 양쪽에 다 뉴월드 팀이 있다. 도전. 우와. 탕탕님이 날라 주시면서 1대2로 다시 뉴월드 팀이 우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양팀 치열합니다. 지금 양팀 엄청나게 치열하고요. 자, 뉴월드 클랜 역시 지금 분위기 그 예열이 다 끝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쉬었던 이미 뉴월드 팀은 없어요. 자. 일단은 경기가 3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 진사점 보였죠? 만났죠 지금? 자 이러면은 위치가 어? 아 네 지금 각기원님이 탁탁님을 잡으시면서 그렇죠? 자 이러면은 무리하게 줌을 내려온다거나 방위를 나가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방어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사실 한 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봐야 될 곳이 많은데 굳이 전진해서 볼 필요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수비적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 어, 베이로스님, 자, 잘라주면서, 자, 둘로, 아, 좀 내려가요. 와, 완전히 예상을 깼어요 지금. 네, 지금 아직 그래도 4명 대 4명. 그렇죠, 4대 4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 경기의 향방을 미리 예측하는 건 조금 섣부를 수 있고요. 자, 나가죠. 네, 지금 와, 힘을 좀 밝게 하고 다른 분 잡아줘야죠. 아, 그렇죠. 부신술, 부신술, 한 명 더, 부신술. 와. 베이버스님만 남으신 상태. 자, 와. 자, 2대1인데요. 자, 아다님이. 아, 쪽하시면 아, 네, 일단 방금 지원을 가야 돼요. 네. 지원 가야 돼요. 네. 아다님과 베이버스님이 일단 한번 눈빛 맞춤이 있었고요. 자, 베이버스님도 쉽지 않은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양팀의 지금. 양팀의 지금 보스. 아, 저 조용해요. 지금 컨테이너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오르서 나왔는데. 아, 이게 아마 못 보신 것 같아요. 와, 이게 정말. 정말 명경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카렌이고 율림이 남성분인데 이거 뭔가 좀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레이님? 제가 남성인가요? 레이님이 소리 지르는 게 좀 네. 마이크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자 일단은 이제 2칼 아 지금 어디죠 이게? 님이 굉장히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 핫바리 클랜에 들어온 와 이분들 똘똘 뭉쳐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는 예전부터 핫바리 클랜 키로 네, 단체 아, 다 제키로 네 원래 다 제키로 한번 와, 하셨었는데 센스 있네요. 자 일단은 지금 어? 아 그냥 와리죠 그냥 와리죠.
자, 일단은 블루팀이 또 수적으로 좀 열세에 있기 때문에 그 수비를 봐야 되는 공간이 굉장히 좀 넓어졌어요. 한 사람당 수비를 봐야 되는 위치가 그렇죠. 굉장히 넓어졌고요. 이게 천천히 진행하면서 진을 빼자라는 전략일 수도 있어요. 약간 그렇죠. 정신이 흐트러질 때 핫바리 클랜이 그때 가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핫바리 클랜이 또 그 뭐라 하죠? 템포 조절, 공수의 템포 조절을 굉장히 또 잘하고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경기 운영 능력이라고 하죠. 경기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오더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중을 중에 자, 아까 같이 그런 신선한 오더를 한번 보면 잠이 다 깰 것 같죠. 자, 일단은 B도 중과 지금 B를 동시에 지금 작업을 해주고 계신데 아까처럼 또 들어갔다가 한두 명 끊어주고 다시 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블루팀 네, 리정선님이 옥이 또 뚫렸습니다. 또 뚫었어요. 또 뚫었어요. 자, 완전 이번에는 옥으로 계속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한번 뚫린 공간이다 보니까 계속 자, 그 자신감만 있다면 또 뚫 수 있거든요. 자, 와, 자, 아다님이 건디에서 일단 한번 또 끊어주셨고요. 자,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면 자, 네, 일단 맞으셨어요. 자, 중에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커트백님만 남으신 상태인데요. 테마만 들어주세요. 시간이 시간이 없어요. 자, 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뛰어가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지금 자, 설치는 내 상태인데요. 미소. 자, 이렇게 해서 핫바리 클랜이 네, 3대 1 앞서 근데 아직 몰라요. 공수전화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네, 핫바리 클랜이 3대 1로 아니 했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너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아, 그럼요. 자, 자, 일단 핫바리 클랜이 3대 2로 자 공수 전환이 진행이 됐고요. 자, 뉴월드 클랜 역시 지금 굉장히 뒷심이 있고 저력이 있는 클랜이기 때문에 공수 전환을 맞이해서 조금 더 그런 분위기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일단. 자, 역시 뭐 일단 뉴월드분들 조금 아웃 조심해요. 아웃이 자 탁탁님의 개인 방송을 제가 가끔 보긴 하는데 저 석궁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 우리 그 방송도 가끔 보시나요? 그럼요. 저는 또 스포 네. 방송 하시는 분도 웬만하면 다 보는데 우와 중에서 자 중에서 나오셨거든요. 자, 일단은 옥에 지금 그 레드팀이 그러니까 뉴월드팀이 들어온 걸 알아요. 다 들어온 걸 알고 자, 핫바리 클랜 이러면은 정면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돌아서 옥방 쪽으로 들어가거나 조금 요렇게 싸먹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공격에서 옥이 계속 막 뚫리고 있어요. 쪽에서 나와요. 자 일단 싸우자. 우와 네, 뒤에 두 명 자, 리정 두 명이서 와 자, 싸우자 1등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 와 아까 리정선님도 영웅이었고 진태형님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렇죠. 양팀의 영웅들이 지금 남아서 해체를 하는데 자, 이게 페이크였어요. 자, 페이크 궁금하면 치는 거야. 이거 장면 어디 말고 어디? 와 진태형님의 3대 3까지 왔습니다. 덕샷이 한번 살렸어. 앉았다 살렸어. 일어났다. 그렇죠 와 저 장면 방금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궁금한 사람이 먼저 갔는데 이겼어요. 이야 또 이런 또 경기가 나옵니다 지금.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또 3대 3까지 경기를 되네요. 네, 또 막상 막하 따라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경기 보는 맛 나죠. 자, 일단은 마지막 경기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옥방의 폭이 일단 작업이 들어갔고요. 옥방? 네, 옥방에? 옥방과 옥방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옥방이라는 거 그만 좀 해요. 옥방. 아, 네. 아, 이거 바로 할 생각. 딱딱이 폭 맞으셨어요. 자, 일단은 자, 중옥을 들어가요. 자, 어느 순간 지금 블루팀이 두 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자, 지금 뉴월드팀 네 명으로 지금부터 자리 잡고 옥 쪽에 서로 해도 이게 피구공의 점프의 라플이라면은 그렇죠, 각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폭도 들어왔고 칼도 들어오고 점프도 네, 들어오고 지금 다시 또 4대3 상황으로 뉴월드팀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아, 선맵을 핫바리 팀이 이긴 상태에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월드가 후맵을 올라가요. 등 보이지 말라. 등짝 스파이크 날아갑니다. 자, 일단은 방을 지금 올라오죠.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들어와줘야 되죠.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렇죠. 확인하고 등 보이지 말라고 했는데 등을 돌렸지만 등 보이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외로이 남으신 아다님 아니야
어, 오! 네. 자, 난 9시 죽였어요. 자, 이러면 할만해요. 이러면 할만해. 아다님도 그냥 뭐 맥없이 죽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끄기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빨리 죽죠. 어, 어, 폭, 폭. 자, 폭. 일단 폭이 지금 4개가 빠져서 파괴를 아, 네, 자, 핑. 자, 연막까지. 자, 이렇게 되면은 들어가서 아, 들어가서 있어, 들어가서. 있어, 자, 있어. 우와. 핑까지 맞고 연막도 맞고 그렇죠. 너무 많았어요. 들어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아, 저 드라운드 격차가 또 생기면서 네. 다시 뉴월드 팀이 이번 경기를 가져가는 건지 자,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뉴월드 팀이 5라운드를 가져갔기 때문에 어? 잠시만요. 아 지금 맞아요? 여기 팀 블루거든요. 여러분. 어 자, 이거 혹시 자. 예전에 그 이런 거 비슷한 거.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요 지금 병원에서 먹기는 장난이잖아요.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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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자 오더 들어갔어요. 자 브리핑 들어갔어요. 지금 중국에 200만 명 브리핑 들어갔거든요. 자 이러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레드팀은 싸울 것이냐 아니면은 돌아서 서로를 하러 갈 것이냐가 주민 선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 자 일단 방 쪽에 서리 진행이 됐고요. 자 블루팀은 성급하게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 블루팀이 지금 중옥 쪽에 올 수비를 갔었어요. 왜냐하면 그 레드팀이 한 라운드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중옥을 중을 막 수비를 했는데 자, 자, 3대 이상, 3대 이상. 자, 여기서 또 라운드를 따시게 되네요. 핫바리 클랜이 핫바리 클랜 그 중에서 고스트 하고 있던 그 오더가 지금 굉장히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4대 5 상황으로 네. 4대5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뉴월드 팀이 앞서가고 있으나 네 핫바리 클랜의 또 그 무서운 저력 그리고 또 뒷심 아 네 지금 1라운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뉴월드 팀에서는 이 라운드에서 끝내는 게 결까지 그렇죠. 가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끝낼 수 있을 때 아, 빨리 끝내는 중요한 게 중요한 라운드인데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그 이게 5라운드까지를 획득을 하고 그러고 내리 라운드를 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탁탁님 지금 들어가거든요. 아 있어. 아 9시 앞쪽에 그 데스크에 있는 걸 못 보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이러면은 탁탁님의 희생이 일단은 방에 있는 수비 위치가 브리핑이 됐을 거거든요. 아, 네 지금 한 분 죽으신 상태인데 공격해서 앞뒤로 가도 폭. 아 이게 위험할 자, 수 있어요. 대구 나와줘야 돼요. 대구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대구 나와주고 자 일단 방에 자리 잡았어요. 이러면은 아 네. 자 이러면은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레드 팀이 방입을 이미 지금 한 상태에서 자리를 잡아. 와 아드님만 나오신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6대 4상으로 뉴월드 팀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 기나고 긴 결승 맵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12시 넘겠네요. 자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많으십니다. 정말 네. 와 아직까지 방송 봐주시는 분들 너무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와 이건 정말 뭐라 말로 설명하기가 좀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러네요. 네 경기 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네 아니요 저희보다는 아니요 저희 목 쳐도 됩니다. 네 목 쳐도 되고요. 저희보다는 저희 이제 경기 참여하시는 선수분들이랑 네 방송 또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괜찮습니다. 근데 목이 괜히 들으시기에 조금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 저는 약간 좀 목소리가 바뀐 게 제가 느껴져요. 근데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벤트는 이거 끝나고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바로 네. 진행되어야 하니까요. 자 어차피 결승 맵이 결승을 할게요. 네 맵 돌려주세요. 빗소크! 아 정말! 이래 정말! 그만 좀 나와 너! 아 정말 속상하게 하네요. 자 일단은 맵 이벤트는 네 경기가 끝난 모두 종료된 이후에 네 잠깐 짬을 내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아 나도 데캠이나 6칸 오늘 6칸 아 나 데캠 보고 싶은데 데캠 데캠 아... 보고 싶은데 근데 아까 핫바르 팀이 피스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네, 피스워크에서 핫바레 팀이 계속 승리했거든요. 경기마다. 지금 피스워크를 네, 피스워크에서 진 적이 없어요, 핫바레 팀이. 근데 뉴월드 팀에서도 피스워크를 했었는데 그때도 뉴월드 팀도 와, 승리를 한 적이 있어요. 양팀 모두 피스워크 맵에 대한 승률이 네. 100%입니다. 오늘까지 오늘 진행한 경기 중에 양팀 모두 피스워크에 대한 맵이 100%예요. 자, 100%인데
여기서 어떤 팀이 50%로 줄어들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경기 참여해주시는 선수 여러분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저희가 네, 자 핫바리 클랜도 그렇고요. 그 뉴월드 클랜도 피스오크에서 하자드 클랜을 상대로 6-3으로 경기를 끝을 냈거든요.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뉴월드 클랜과 핫바리 클랜 모두 지금 그 피스오크 맵에 대한 승률이 오늘 100%예요. 네, 100%이기 때문에 정말 경기가 조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뭐 경기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준비가 완료가 되면 네, 바로 경기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까지 경기 시청해 주시고 네, 경기 또 참여해 주시는 많은 선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자, 일단은 경기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 경기 피스워크로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 대망의 마지막 최종 승자를 가리는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결승전 맵이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저희 지금 옆에 굉장히 다정하게 붙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개덥네요. 에어컨이 분명히 약간 추운 거 같은데. 더워라 더워. 자, 일단은 마지막 경기, 오늘의 최후의 마지막 경기 여러분 선수 여러분 여기서 정말, 갈립니다. 네, 많이 고생하셨지만 한 번만 더 고생하셔서 좋은 경기 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에 리더 선수님이 순환을 안 주셨어요. 자, 이게 또 어느 또 변수가 될지. 자, 일단은 쿼터백님이 아다님을 폭으로 잡아 주셨고요. 자, 활주 쪽에서 잡아 주셨고요. 자, 일단은 이번에는 좀 한발이 오! 리정선님은 총이 필요가 없어요? 이야, 총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자, 확실히 피스워크 맵이다 보니까 자, 폭을 우와! 저기 여러분, 저희 폭탄전으로 지금 세 명이 총으로 안 죽이시고 다 폭으로 죽이셔. 그렇죠. 총은 다 지금 막 그냥 예측샷 등을 보이지 말라 하였거든. 뒤치기 왔어요. 네. 자, B로에서 뒤치기를 그렇죠, 왔어요. 그렇죠. 등을 보이지 말라 하였거든. 닥탕님이 뒤치기를. 지금 쿼터백님이 지금 와! 뒤치기 왔는데도 그래도 공격 측에서 전진을 상당히 잘 막았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공격이 잘 막았어요. 이안하게 네. 브리핑이 빠르게 네. 잘 됐기 때문에 그 탁탁님의 뒤치기 역시 좀 바로 수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1대0으로 아직까지는 핫바리 팀이 없어. 전진 방어. 자, 지금 두 명 한 명 더 보신 분 찾아봤어요. 자, 탁탁님이 전진하시기 먹혔어요. 탁탁님이 지금 드럭초에 나왔어요. 자, 상키 이정선님만 남은 상태. 자, 우와! 잠깐만요, 탁탁님 올킬 아닌가요? 아니군요. 사킬. 우와. 잘하시네요, 굉장히. 그렇죠. 자, 지금 탁탁님이 분위기를 탔어요, 일단. 자, 지금 막 장난 아니고 막 가져. 자, 이러면은 레드팀은 사실 위축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핫바리 클랜의 팀 색깔 자체가 그 천천히 완벽하게 그 조금씩 가이드라인을 앞서 나가면서. 네, 하나씩 끊어먹고 조금 한방을 노리는 그런 경기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 이때 동률 상황으로 우와! 아, 그렇죠! 한 번, 두 번 한 번 먹혔으면 한 번은 지키죠. 그렇죠! 더 이상 등을 보여줄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뉴월드 팀의 한 폭으로 또 리정선님이 네, 폭으로 정말 잘 죽이시네요, 피스에서. 네, 진태 형님이 지금 맞았죠. 총기를 네, 일단은 이렇게 잡고 있어. 일단 서로 이정선님이 같이 죽여주셨네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네, 일단 빠구미님만 남은 상태. 폭으로.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자, 일단은 날개. 자, 이러면 위치가 걸렸고 아예 좀 포위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적대도. 미친 쪽. 와, 피스워크 정말 저분 너무 많아요. 소름. 진짜요. 막 그 주온에 나오는 그 맥이 있죠. 이거
이리리 이거 와 그거 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자 일단은 빠구비님의 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자 B에 B의 소리 됐습니다. 자 B의 소리 됐는데 자 비가 이리어도 살아있는 겁니다. 사실 헤드는 안 봐있기 때문에 어 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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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야 차분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1대1로 핫바리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핫바리 팀이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자, 아...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속도전에서는 뉴월드 팀이 분명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자, 핫바리 클랜이 그 속도전을 억제시키면서 한 명씩 끊어주고 그런 뒤에 좀 엄청난 큰 한 방을 노리고 있거든요, 계속. 그 전략도 굉장히 잘 먹히고 있어요, 지금. 공격하시는 분들 이제 슬슬 전진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웬만한 폭이 다 빠졌을 거고 그렇죠. 이쯤 되면 이제 블루팀에 좀 좀 쓰시는 분들은 좀 전진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또 끊어먹으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저? 이게 저기 던지면 들어가요? 일단 각폭을 던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똑같은 위치에서 또 죽으면 큰일 납니다. 네, 너무 뭉쳐있으면은 아 이번에 복수! 아나님이 폭으로 네. 죽으셨어요. 그렇죠. 자 계속 맞을 수만은 없죠 일단. 아 일단 어느 정도 7부 정도까지는 전진한 상태에서 각폭을 좀 던지고 그렇죠, 타이밍이 맞춰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또 앞으로 가고 이렇게 그렇죠. 플레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핫바리 클랜 좀 그런 게 색깔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그 한계점을 정해놓고 거기까지는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진입을 한 다음에 작업을 동반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아 우와, 네, 지금 이러고 이런 거거든요. 자 이게 어 자 오 있어요. 자 지금 여러 방면에서 다들 아, 것 같고 네, 지금 와! 빌보스님만 남으신 어? 상태. 어, 드셨어요. 득신 나왔습니다. 득신. 아, 네, 서는 약간 어이 저거. 40분이 점프하면서 헤드를. 자. 네, 지금 3대 1로 핫바리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한 라운드를 더 어떤 팀이든 따든 네, 공격하는 진행될 있죠. 와! 아! 죽는 소리가 들렸어. 이야, 지금 좀 뉴월드 팀이 좀 조급하다고 해야 되나? 심지어 좀 조급한 것 같아요. 굳이 저게 지금 갈 필요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 명이 비어버리면 한 명이 본인이 담당할 수 있는 수비하는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좀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좀 고민이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일단 빨리 공격하시는 분들 지금 득시는 아 빠져요? 다시 빠져요? 자 몰라요. 이게 핫바리 클랜이니까 아 이래서 빠질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중 쪽에서 자 일단 작업을 해주셨던 분이 지금 진태형님에게 끊기게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4대 3 상황. 아, 우와. 까지 죽이면서 3명 대 2명의 상황.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B에 들어갔다가 나온 게 좋은 결과가 됐어요. 자 이러면 좀 더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방어하시는 분들, 아 맞았죠? 득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헤드로, 득득이의 그 무시무시함을 약간 무시하고 헤드를 바로 한 번에. 그렇죠. 핫바리 클랜이 4대 1로 공수전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일단. 네, 지금 4대 1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뉴월드 팀. 네, 아 위성에서 이기시면서 좀 기세를 가져왔을 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화이팅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조금 더 끌어올 수 있을 만한 라운드가 필요해요. 그런 계기도 필요하고. 우와, 마구비님이 이번에는 막 칼과 폭과 아주 그냥 와,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방어수기 전진을 했어요, 전진을. 우와. 지금 미정서님이 지금 드디어 스나이퍼 아 갇혔죠. 아 주변에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리정서님이 지금 경기를 끝내겠다는 욕심으로 지금 스나이퍼 총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 되면 베이모스님만 남으신 상태인데요. 하지만 아직 베이모스님의 위치를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어? 뭐죠? 저? 우와. 누가 눌렀나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누가 깔아뭉갰네요. 어, 아다님이 범인인가요? 리정선님이 범인인가요? 누굴까요? 자, 범인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본인들만 알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마 저기 그 핫바리들 핫바리 클랜의 토크온 쪽에서는 네 지금 막 뭐 벌써 막 여기 막 나무하고 막 어! 아, 들어가요! 득득이거든요! 아 아프지 아파요! 자 득득이거든요! 우와! 자 일단 1대1인데 리정선님이 지금 스나이퍼 총기를 놨어요. 리정선님이 지금 스나이퍼 총기를 놨고 자 그러면은
글자 설치가 될 상태인데 설치 시간을 해체 못하게 막기만 해도 그 저거 강심장 아니면 리저 선님도 대단하신 거예요. 헐. 맞죠 리저 선님 나오신 거? 아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냥 해체를 바로 계속 팀이 찝으로 찝으로 트롤을 했는데 그걸 이겨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찝의 소리 와 좋은 소리입니다. 기세가 완전히 와 오늘 진짜 MVP.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여,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MVP는 님입니다. 자 일단은 3대1까지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베이모스님만 남으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자, 베이모스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베이모스님이 또 워낙 또 좋은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직 저는 좀 기대할 만한 상황이 네. 어 일단은 저 있나요? 저. 아! 어, 막 와! 여기서 와! 이렇게 되면서 6대 1로 핫바리 팀이 우메베를 가져가면서 총점 2대 0으로 순위 결정 다음이 순위 결정전이죠. 네. 순위 결정전에 핫바리 팀이